México. ¡Hola!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간 날을 연출한 오윤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김우중 배우님이 직접 아리스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우리 김우중 배우님을 격한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만나리 김호중 역을 맡은 김호중입니다. 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마 보시기,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시영전이고 영화전이고 그리고 아, 잘 안 들립니까? 크게 얘기하면 또 사투리가 심하게 나올까봐. 네, 농담이고요. 그, 오늘 처음 영화관에 오셔서 바람 따라 만나리를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또 그리고 한 번으로 부족해서 또 두 번, 세 번, 뭐 열 번 이상 보신 분들 카페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매일마다 뭐 많이 보신 분께서는 볼 때마다 또 영화의 묘미라는 자체가 사실 볼 때마다 다른 메시지를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라는 글들도 이렇게 제가 봤고, 또 아직 보기 전인지라 굉장히 기대된다 그리고 설렌다 이런 말씀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편안하게 오늘 또 영화 잘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대 고맙소 우리 가장 저의 첫 번째 팬 미팅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리고 인생은 뷰티풀, 비타돌체, 그리고 바람 따라 만나리까지 아리스와 그리고 김호중의 이야기를 가장 잘 아는 우리 감독님께서 연출을 해주셔서 아마 우리의 이야기가 조금 더 빛나고 참 솔직하게 나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 감독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실 매번 이렇게 호중씨가 영화 만들 때마다 이렇게 얼떨결에 같은 선상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 너무 부끄러운 게 호중씨랑 같이 작업하면은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호중씨 노래 부르는 거 그냥 온전히 담고, 그리고 사랑주시는 우리 아리스 분들의 모습을 온전히 담는 게 다라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번 영화에 대해서 너무 좋았던 점은 제목도 바람 따라 만날이잖아요. 사실 여기서 이 바람이 중의적인 의미예요. 정말 그 호중 씨의 바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중 씨 첫 번째 우리가 처음으로 때부터 바라봤는데, 호중 씨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 같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호중 씨가 그때 아리스 분들이랑 여행도 갈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건 콘서트 투어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클래식 공연도 한다고 했고요. 근데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계속 물어봤더니 본인은 이게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호중 씨랑 같이 갈 길이 더 설레고 더 좋은 영화 같이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 제가 이제 용산에서 우리 아리스 식구님들도 뵀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이틀째 이렇게 뵙고 있는데요. 오늘 더 좀 많이 행복한 게 이렇게 바람 따라 만나리를 이렇게 제작해서 여러분들 함께 자리를 또 해주시니까, 거꾸로 든 분들도 계시고 농담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위대한 사람 부를 때도 거꾸로 그렇지만 이거 하나조차도 정말 작은 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웃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행복이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정말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리고 감독님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 같고, 감독님과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같은 하루가 아닌 참 우리가 함께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작은 것에서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구나 라는 거를 저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행복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딱 이 호중 씨의 모습이 마지막 마이웨이를 불러가는 그 길의 그 모습과 너무 닮았거든요.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 한번 같이 찍고
오버가석 찍으시죠, 대략. 네. 네,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하트 한번 하고 할게요. 하트 한번. 이 들고 계셔가지고. 네. 진짜 고맙습니다.